임신했으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쉬라고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하게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김서연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영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임신 중에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하는 거는 이제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영양 섭취는 모체의 건강이나 태아의 건강을 모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추가적으로 열량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임신 중에 하루 1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열량 섭취는 주로 임신 제2, 3, 3분기인 임신 15주부터 필요한 열량 섭취입니다. 임신 제2, 3, 3분기인 임신 15주부터는 하루에 열량을 추가적으로 340kcal, 그리고 임신 제3, 3분기인 임신 28주부터는 하루 450kcal의 추가적인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 때문에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임신 전 체중 기준으로 우리가 저체중, 표준체중, 그리고 과체중 비만으로 나눠서 임신 중 적절한 체중 측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고사항에 맞게 저희가 체중 증가를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적절한 영양 섭취와 함께 적절한 임신 중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임신 중 단백질은 총 임신 기간 동안 약 1kg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보통 임신 16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15g씩, 그리고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30g씩은 꼭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흔히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에는 육류나 어류, 우유, 달걀, 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류라든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지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많이 필요한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류나 우유보다는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 그리고 그 외에는 어류라든지 콩 등의 다른 단백질 섭취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그 외에도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영양소 중에서 먼저 무기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철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분은 임신 20주부터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신 28주부터는 이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7mg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증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치의랑 상의해서 그 양을 증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분은 언제 섭취하는 게 좋냐? 가장 흡수율이 좋을 때는 공복이고요. 철분 자체가 약간 속쓰림이라든지 울렁거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 중 칼슘 섭취도 꼭 필요한데요. 임신 중 필요한 칼슘의 양은 30g 정도인데 이게 되게 적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모체 뼈의 3%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꼭 칼슘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임신 중에는 하루에 280mg, 그리고 수유 중에는 하루에 320mg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연인데 사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섭취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음식 종류에는 보통 저희가 육류라든지 어류,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요오드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이긴 하나 한국인의 식습관에서는 요오드는 그 권장량의 약 1.5배 정도로 많이 섭취가 되고 있는 편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섭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중 비타민 섭취는 엽산 이외에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엽산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임신 1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임신 3개월 정도 전부터 임신하고 나서 3개월까지 섭취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엽산의 권장량은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에서 800마이크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전에 신경관 결손 아기를 출산한 적이 있거나, 당뇨병을 원래 앓고 계신다든지, 또는 뇌전증으로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든지, 그거 외에는 고도비만이 있는 산모분이나, 또는 우리가 임신 전에 엽산 대사 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엽산을 드셔야 되고, 고용량 엽산은 일반적으로 5mg, 하루에 드시는 용량을 5mg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생아 골절이라든지 구루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이 워낙 많아서 임신 초기에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비타민 D 용량을 혹시나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되는지 주치의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A의 경우에는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 복용하는 거는 주의를 하시고 육류를 잘안 드시는 특히 채식주의자이신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임신 중에 꼭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산부랑 수유부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권장 영양 정도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 중 필요한 영양소로는 오메가3 지방산과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는 조산을 예방하고 태아 신경의 발달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생선 같은 어류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일주일에 340g 정도의 생선을 먹는 것으로 섭취는 충분하고요. 만약에 생선을 잘 드시지 않거나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에 500mg의 오메가3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먹으면은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36주 이후에는 섭취를 삼가하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사실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출혈량 정도를 많이 증가시키는 걸로는 느껴지지는 않고, 하지만 이게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면은 그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장내 유산균은 많은 면역에 관여를 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저희가 질내 유산균이 많을수록,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 유산균 섭취는 산모의 면역을 돕고 그리고 태아의 면역 형성을 도와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그거 외에도 산모의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을 막아서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의한 조산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산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임신 중 변비를 많이 예방할 수 있고 그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어서 임신 중 유산균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신했으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쉬라고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하게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잘 챙겨서 태아의 건강, 산모의 건강,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그런 건강한 임신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